자, 이어서 36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 보겠습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바로 2번부터 보십시오. 도시군 기본계획의 법적 성격이 나오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비구속적 계획이다 하나 봐두시고 제목만 오른쪽 넘어오셔서 행정쟁송 대상은 아니다. 끝에 2번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1번과 2번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무슨 계획이 더 상위 계획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고 만약 양자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뭘 우선한다 법적으로? 광역 도시계획 내용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번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높은 계획이다? 국가계획. 그래서 국가계획이 높은 계획이니까 상위계획이니까 도시군계획은 그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만약 양자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을 우선하는가? 국가계획이다.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까지 이번 코스에서 보겠는데 이 특광특특 시장 군수 지네들이 마지막에 지네들 도시군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때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도시군 기본계획 따 줄 것이고 밑에 따 써요.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써놔요. 종합계획이다. 그래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됐나요? 자 여기 보세요. 서울특별시 관할계획이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으로서 서울특별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종합계획으로서 지금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하게 되는 이 기본계획은 도시란 말을 붙이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종합계획입니다. 그래 이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앞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설계가 돼 있어요. 설계가. 그 정책이 설계되어 있죠. 그런 가운데 여기 지역에서 수도계획을 수립한다. 교통계획을 수립한다. 환경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이것은 부분별계획에 불과해요. 무엇에 불과하다고? 부분별계획이. 부분별계획들은 이 종합계획에 맞게 해야 되지 동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게 바로 3번입니다. 특광특특시장 수카 자기의 관할계획에 대하여 다른 범위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한다. 교통계획을 수립한다. 수도계획을 하수도계획을 주택계획을 수립한다. 이것은 무슨 계획에 불과하다고? 부분별계획이다. 그랬죠? 이런 부분별계획을 수립할 때는 무슨 계획 내용이 부합되게 된다?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되게 해야 된다. 이해되죠? 자,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3번. 네, 1번.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바로 다음 각호에 뭐가 꼭 포함되어야 된다? 정책 방향. 이것도 정책 계획 쓰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계획은 누구에게만 구속력을 갖고 누구에게는 구속력이 없냐? 관계 행정 기관에게만 구속력이 있고 정책 추진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계획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 비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그랬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우리에게 구속력, 효력,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익을 침해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계획 때문에 나의 사익이 침해되었습니다. 그래 이 계획에 의해 부당하게 내 사익이 침해되었으므로 나의 사익을 구제받고자 이 계획을 빨리 취소와 무효화해 주세요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 또 소송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아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를 만들 때는 어떠한 정책 방향 내용이 꼭 포함되냐? 그중에 1번하고 2번 그리고 6번 이 정도를 봐두세요. 그래 이 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꼭 포함해야 돼요. 예컨대
지금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우리 도시는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되 그와 관련해 장기 발전 방향을 위한 그런 정책을 포함해서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역적 특성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게 되고 그리고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게 돼요. 그래 이 계획이 수립 시행되게 될 때 우리 일반인들 그 도시에 수립 시행되고 있는 도시 기본계획 군체 가서는 군 기본계획을 열람하면 이 도시는 앞으로 이러한 도시로서 탈바꿈되어서 탄생되겠구나라고 그 도시의 기본적 특성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도시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할 때 무슨 계획을 열람하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도시 군 기본계획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안시장이 천안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천안시는 교통중심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을 갖도록 하고 싶다 하면 그런 특성을 정하고 그와 관련된 장기 발전방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방을 포함해서 수립하면 됩니다. 경주시장이 경주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우리 도시는 관광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정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방을 포함해서 수립하면 되는 거예요. 포항시장은 우리 도시는 공업도시로서의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지역적 특성과 그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포함해서 수립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 꼭 포함시켜야 할 정책 방향 내용은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 분담하는 사항, 광역계획권의 환경보전과 녹지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광역시설의 배치규모 설치하는 사항, 경관계, 그리고 광역계획권의 물류유통체계, 그 다음에 방지하는 사항,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했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요.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을 각각 그 지역의 특광 특특시장 운설한 자들이 수립하는데 자기 지역에서 그네들이 수립할 때에는요 바로 기반시설이라는 내용도 꼭 포함해야 돼요. 우리 도시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느 지역에 도를 더 만들어 넣어야겠다, 어느 지역에 공원을 더 집어넣어야겠다, 어느 지역에 앞으로 지금 아파트 한지 몇천 세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몇 개 넣어야겠다, 이런 정책 방해하는 내용을 꼭 포함해야 돼요. 기반시설이라는 내용도 포함해요. 알겠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2번 보면 이 공간구조 우리 서울특별시가 여기까지다라는 공간구조하고 그리고 여기 1생활권 2생활권 이렇게 생활권을 설정 그리고 인구 배분 이 도시마다 말이죠 개별 도시마다 인구가 편중돼 있어요. 예컨대 그 도시를 동서남부로 합시다. 동구 서구 북구 이렇게 됐다 예를 들어서 또 가운데 뭐 중구가 있다면 어느 지역에 인구가 편중되는 도시들도 있어요. 어느 구에는 인구가 50만 사는데 어느 구에는 20만밖에 안 살고 10만밖에 안 산다. 이때 어떻게 이걸 분배해서 이 구들이 동일하게 인구가 들어가도록 해야 할 거죠. 그러면 그 인구수가 적은 데는 많이 아파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유인을 시켜야 되겠죠. 이런 정책을 꼭 포함하는 게 무슨 계획이라고요? 도시 군 기본계획이에요. 모든 도시가 됐든 우리가 유치가 됐든 한쪽에 쏠리면 불균형이 발생해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구 배분하는 내용, 생활권을 설정 이런 내용을 정책으로 꼭 포함해서 수립하는 게 뭐다고? 도시 군 기본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이왕의 본짐에 4번도 하나 볼까요? 이 토지 용도별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합니다. 자, 아까 어느 도시가 있을 때 아까 동서남북 중 이렇게 해서 동구 서구 북구 뭐 중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때에 어느 지역에 앞으로 주거지를 많이 공급을 해야 되겠는데 아파트 만들 수 있도록 그러려면 그 지역에 주거지역을 얼마로 공급할 것인가 또 저쪽에는 상업지대로서 개발을 하도록 해야겠는데 그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토지 이용과 개발하는 내용을 꼭 포함하게 돼요. 이렇게 알겠죠? 이런 내용을 근데 그런 내용을 포함했는데 이게 확정된 겁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을 정작 집행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집행하느냐? 도시, 군, 관리로 최종적으로 여기다 도로 확장한다, 여기다 공원 설치하겠다라고 결정하죠.
여기는 주거지이다, 여기는 상업지이다, 여기는 공업지이다라고 최종으로 지정한 것은 무슨 계획이다?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정책계획서는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침을 내려주는 계획이 기본계획이고 지침을 받는 계획이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 정도를 보시면 훌륭합니다. 가로 2번호 건너뛰어서 이 계획의 수립기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립기준까지만 줄 것이고 바로 대통령으로 전환받더라. 이건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시험에 나왔어요. 시도사가 정한다 이렇게. 그러면 틀리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몇 번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 여러 가지 행정계획의 수립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여러 가지 구역의 지정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알겠죠? 기준하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가 정한다? 땡 땡 땡.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서 2번만 체크합시다. 2번. 2번 앞에다 주어를 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렇게 2번만 딱 봐두셔요. 주어를 써가지고 뒤에 보면 할 것을 지워버리고 하이한다로 수정해요. 뒤에 제일 끝을 입고 가다 보면 끝에 할 것이 나올 건데 하이한다. 그래야 이제 공부하기 편해지거든. 그래서 그대로 이해하고 버렸다 넣으면 돼요. 알겠죠? 자, 한번 봅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뭐라고 나왔어요? 이제 가로쳐요. 가로쳐. 아니 그래 그래 그것도 가로쳐라고. 포괄적.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그래 두 군데 딱 포인트 잡아. 그래 포괄적이고 계략적. 포괄적이고 계략적. 포괄적이고 계략적. 아까 들어보셔. 이 도시 군 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정책 방향한 내용을 포함해라고 했지. 아까 그런 거. 그렇죠? 그때 바로 아까 기반세라는 내용을 포함할 때 여기 지역에 딱 꼭 이거 만들어주겠다라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딱 정합니까? 그게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까? 그죠? 후자죠. 그래서 포괄적이고 계략적을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포괄적이고 계략적. 그러면 이 포괄적이다 계략적이다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이 뭐냐? 거기다 써서 체크합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반대말이거든. 어?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이 말이 반대말 보다고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어. 도시 군기본계획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도시 군가로 하는 거예요. 도시 군가로. 무엇을 한다고? 도시 군관리. 도시 군관리 몇 가지가 있었어? 여섯 가지 있었죠? 용용용 기사지. 이 여섯 가지는 구체적 상세하게 딱 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거기까지 봐두시. 나머지 통과. 오른쪽 넘어오셔서 39페이지. 39페이지 보면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파트. 먼저 의의를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겠죠? 의의는 여러분께서도 그대로 그냥 머리에 떠도록, 머리에 떠넣도록 했으면 좋겠어. 애화버리라 그 말이죠? 용어는. 용어는 애화해야 되는 거예요. 뭐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법에서 뜻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용어 안 보고도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말고. 자, 그러면 특광 특특 도가 나와요. 특광 특특 시구이 나와요. 그래 거기 구 나와야 안 나요? 구 안 나와요. 도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런 걸 주어야 돼. 특광 특특 시군. 이때 그때 군에 딱 떠나오죠. 마지막에 이 군은 두 군데 있어. 법 저거 봐봐요. 팔도 안에도 군이 있고 광역시 안에도 군이 있어. 알겠죠? 근데 이때 군은 두 군데 다 군을 말할까? 아니면 하나는 죄될까? 하나는 죄. 거기다 써놔요. 군 거기다 떠넘치고 광역시 써요. 군에다 떠넘쳐서 위로 올려서 살짝 올려서 광역시 안의 광역시 관할구역
아는 구는 제외된다. 이렇게 딱 써놔요. 이게 중요하거든. 자,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위치를 잘 파악해서. 알겠죠? 자, 그래, 그 군. 이때 군은 그래서 무슨 군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 그래. 그걸 이해해야 돼. 문제 풀 때도.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틀려버리니까요. 이거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잘 이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 군 기본기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군을 대상으로 하여 그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망을 제시하는 종합계로서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명령을 만든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요? 틀려요? 이거 아니라고 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 앞에 두 번째 광역시 나와버렸잖아요. 광역시는 광역단위로 만들지. 여기 봐봐. 인천 광역시가 있다면 인천 광역시 관할에 대하여 도시 기본계 하나 만든 거죠. 인천 광역시 안에 옹진군이 있다. 강원이 있는데 옹진군 떼내고 강원 떼내서 군단을 만든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경기도 연천군이 있다 하면 그때 그 도 밑에 있는 군이니까 연천군은 연천군 단위로 기본계획을 만들어요. 연천군에서 만들면 군 기본계획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 충청남도 홍성군이 있다 하면 홍성군 군 기본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군은 팔도되어 있는 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종합계획이다. 장기 발전방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리고 무슨 계획 수립을 지침이 되느냐? 도시, 군, 관 그거 하나하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도시, 군, 관리계획, 그따 체크.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을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을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은 광역, 도시계획 수립을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들리죠? 광역 도시계 더 상위이고 광역 도시계획이 이렇게 지금 서울 특별시 인천시 경기도를 묶어서 광역 개권이 지정되어서 광역 도시계획 하나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 서울 특별시 인천시 경기도에 있는 수원시 용인시 뭐 성남시 뭐 이렇게 쫙 31개 시군이 있거든요. 31개 시군이 있는데 경기도만 해도 이때 이렇게 시에서 군이 딱 있단 말이에요. 이때 시별로 각각 하나씩 기본계 만들죠.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기본계 만들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하나 수원시는 수원시 하나 그때 여기에서 인천광역시 기본계를 수립할 때는 이것은 이 지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한 계획이니까 이 광역도시가 게임이 안 되게 그럼 하이기 알겠죠? 그래 이때 광역도시계 수입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개별 도시의 저항들이 자기의 도시 기본계획을 수반한다. 군수가 군 기본계획을 수반할 때는 광역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해야 된다. 이겁니다. 더 상위계다. 이거죠. 그런데 이 하위계획인 기본계획이 광역 도시의 수립을 지침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지침을 내린다. 말대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에 지침을 내립니까? 바로 이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기본계획 만들어졌다. 도시 기본계획 만들어졌다면 이 기본계획은 여기에서 만들 도시 군 관리계획 여기에서는 도시 관리계획을 하는데 도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군에서는 군 기본계획이 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그 정책 하나하나 바로 수용해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관리계획으로 용용용 기사집을 최종 결정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립권자가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할 파트가 됩니다. 거기다 중요 표현은 수립권자. 수립권자만 정리하면 이 파트는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도시, 군, 기본계 조금 전에 의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여기 봐봐요.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을 때 도시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지자체가 내포되어 있다? 5개. 알죠?
다섯 개. 오, 좋아요. 트, 과, 트, 트, 시에서 맞으면 도시란 말 붙이고, 팔도 내 군에서 맞으면 군 기본계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기요. 종합계. 그리고 바로 이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을 지침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합계기니까 여기 서울특별시 전체에 대한 종합계기니까 서울특별 하나 맞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종합계기인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수립권자가 누구냐. 수립권자는 종합대장만 수립권자 돼요. 종합대장 이름이 뭐냐. 특은 특별시장, 광은 광역시장, 장자만 쓰면 되죠. 여기는 군은 군장이 군수예요. 군수 그 정도 알겠죠.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이때 수립권자에 나오는 군수 있잖아요. 군수는 광역시 내에 있는 군수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수립권자에는 국토교통부장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아까 광역도시계획 국토교통부장도 있었죠. 시도사도 있었죠. 시정수까지 나왔죠. 그건 넓을 광장 수립권자가 쫙 넓게 나왔어. 근데 이것은 바로 기본이니까 기본 단위로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본 대장들이 바로 맞는다. 이렇게. 그래, 다섯 명, 한 명 해서 총 여섯 명이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 자가 아니면 절대 수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해줄까? 한번 맞춰봐요. 기준은. 기준은 누가 정할까? 국장. 뭐 기본이 기본. 그래 수립권자하고 기준을 정하자는 다르다.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 거기 수립권자 나와있죠. 여섯 명이 수립권자다. 이때 보세요. 이네들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관할구에 대해 수립할 때는 아까 여섯 가지 이렇게 자기 관할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앞으로 만들 것다라고 여러 가지 그 스케치를 하죠. 정책을 만든단 말이에요. 바로 스케치 밑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 밑그림에다 그림 그릴 때 우리가 밑그림 스케치 하죠. 그리고 최종 그림 이제 구도 잡았다 그러면 그다음 뭘 넣어? 물감을 칠해가지고 노란색, 빨간색 딱딱 확장해버리죠. 그걸 확장하는 것은 도시군관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군관으로. 무슨 교를 한다고? 도시군관. 구도 잡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확장하는 거 이것은 관리를 하는데 여기 구도를 잡을 때 보세요. 서울특별시장의 서울특별시 관할구에 대하여 우리 지역에 앞으로 기반시설 도를 추가로 여기다 정책을 더 넣어야겠다. 초등학교 더 여기다 넣어야겠다. 이렇게 구도를 잡을 때게 여기 보십시오. 기반시설 관한 내용을 구도 잡으려고 하는데 도로 문제가 발생했어. 그때 도를 앞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연결하는데 저 옆에 부천시가 좀 연결을 해야겠다. 이렇게 구도를 잡을 수 있어. 왜? 서울시에서 딱 끊기면 연결성이 확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협상 필요하면 인접의 시라든가 군이 있다면 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인접한 특강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없다? 그걸 체크, 인접했다 체크하고 인접한 곳을 포함해서 포함 찾아서 수립할 수 있다. 있다 했다 체크하고 이때 인접해서 수립할 때는 그쪽 장과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래 협의했다 체크. 협의는 꼭 해야 한다. 이 정도를 새겨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수립권자가 이렇게 여섯 명 있었는데요. 이 여섯 명은 여기 보시봐. 이 여섯 명 중 여기 네 명 있잖아요. 앞에 이네들 광역자산시장이요. 광역자산체인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시. 이네들은 자기 관할구에 대하여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반드시. 외해가 없어요. 그래서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는데 이때 수립했다면 이 정책계획서를 자기들이 스스로 확장할 수 있어요. 스스로 확장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급자한테 결재인 승인을 받는 건 아니다. 이걸 꼭 아세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과거에는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했던 것을 폐지시켰어. 그래서 너네들한테 권한을 몽땅 이양해 줄 테니까 너네들 잘 스스로 확장해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요.
이 시장, 팔도 돼 있는 여기 시장 있잖아요. 팔도, 여기 보세요. 팔도 돼 있는 시장과 군수가 수립권자다. 이렇게. 만약 이네들 수립했다면 그 정책을 스스로 확장하지 못해요. 바로 자기보다 상급자인 도지사님한테 뭐 받아야 되냐? 승인 받아야 된다. 승인 받을 때 여기 봐봐요. 시장과 군수가 도지사를 건너뛰어서 국장한테 가서 승인 받는다?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이거 아니다. 이걸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경기도에 저 과천시장이 있다. 그러면 과천시장이 수립했다면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된다? 경기도사지 국토교통부장한테 갈 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 승인을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그래요. 좋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의사 이네들 아무튼 수립하고 병행할 때는 승인 안 받고 스스로 확정한다고 꼭 봐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셔봐. 여기요. 팔도대. 여기 봐봐. 팔도대. 팔도가 뭔지 알죠?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전라, 남북도인데 팔도대에 시군들이 있다. 시군들이 있다. 그때 그 시와 군의 경우 원칙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원칙은 수립하는데요. 수립 의무가 있는데 외해적으로 여기 봐봐. 수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 그런 시군도 있다. 법적으로 이렇게 허용합니다.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시군을 법에서 두고 있다. 이걸 아셔야 돼. 그래,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수립하는 목적이 우리 도시는 우리 군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도시가 군이 되도록 하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정책계획서 장기발전망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서 맞는데 시골 가보세요. 어느 A군을 가봤더니만 그 지역 특성이 다 농촌 냄새밖에 안 나요. 거기에 해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크게 어떤 탈바꿈할 여지는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그 군에게 야 너네들 또 돈 들여서 이 기본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너네 군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미래상을 제시하라고 의무를 간다면 엄청난 행정력 낭비요 행정비용을 날리게 돼요. 그래서 일정한 그런 시군은 바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허용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 시군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A씨, B씨, C군이 같은 인접해있는 시군이어가지고 그 지역의 도지사님이 이 세 개 시군을 엮어서 상호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의 기능을 상호 연계시도 발전하도록 유도하고자 광역계획권을 정했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어요. 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이 되었다면 이 세 개의 권역을 묶어서 장기 발전 방향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 계획서라 했지 아까. 이렇게 이 계획서가 만들 때 이쪽 시장 군수 시장이 참가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줄여서 만드는데 이 계획서가 세 개 시군을 포괄하고 됩니다. 포괄하게 됩니다. 이때 이 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게 될 때 여기 시장이 자기 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도시 기본계획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쪽 시장이 자기 도시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어요. 도시 기본계획. 이쪽 군수가 자기 군에 대해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이 기본계획은 개별 도시 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정책계획서죠. 그렇죠? 그때 여기 각각의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집어들게 될 정책 내용을 아예 여기다 다 집어넣어버려서 모두 다 무슨 계획 만들 때게 광역도시계획 만들 때 그랬다면 굳이 행정력 낭비하고 비용 날려서 기본계획 수립해라 라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그래서 야 너네 동네에서는 개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돼.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허용합니다. 알겠죠? 무슨 계획이 만들어져 있다면 좋습니다.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여기 봐봐.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시군은 바로 이 광역 도시계획 내용에다가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굳이 각각 시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허용하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 내용의 근거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이 지문은 맞은가 한번 맞춰보세요. 모든 시와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틀렸죠? 이제 금방 이런 해가 있으니까 그 지문은 틀렸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또 시와 군도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또 어떠한 시와 군은 꼭 수립을 해야 되냐? 이걸 이해하셔야 돼. 어떠한 시와 군은 꼭 수립을 하되 어떤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가?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보십시다. 여기 지금 수도권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수도권. 수도권은 무슨 법에 그 뜻이 규정됐냐면은 이 지역에서만 특정해서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을 수도권 정비계획별로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 해요. 이 법에 의하면 이 법을 적용하게 한 이 수도권 뜻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라고. 이게 뜻이에요. 알겠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말해요. 이 수도권은 말입니다. 지도를 보면 땅은 좁습니다. 국토에서 차지하는 땅은 좁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토대에 인구가 몇만 명이 살고 있느냐? 약 5천만 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5천만 명 중 여기에 수도권의 절반이 살고 있어요. 2,500만이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까 서울특별시 한 개, 인천광역시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에서 총 33개의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는 거예요. 33개. 몇 개가 있다고? 33개. 이때 여기에는 말입니다. 계획도시, 계획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를 가하고 있어요. 인구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라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고 있다면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수도권에 속하는 저기 연천군이 있다. 여기 봐봐. 연천군이 있어. 연천군이 수도권이거든요. 알겠죠? 연천군의 인구가 4만입니다. 4만이면 수립을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그래, 그래. 아까 수도권 무조건 수립해라고 했잖아요. 이해 돼요? 자, 인구수와 관계없이 꼭 수립해야 된다. 과천시의 인구가 7만인데 반드시 수립할까?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될까? 수립을 해야 돼. 왜? 수도권이니까. 이해 되죠? 수도권은 무조건 수립해야 된다. 이걸 다 각인시켜놔요. 그 시군의 인구가 뭐 10만 미만이든 이단이든 불만하고 꼭 수립해야 된다. 이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수도권은, 여기 봐봐요. 수도권에 있는 시와 군은 반드시 수립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수도권에 속하는 인천광역시도 꼭 수립하겠습니다만은 여기 6대광역시, 아까 광역시도 꼭 수립해라고 했죠? 특별시 광역시 수립해라고 했죠? 그리고 세종특별자치 수립해라고 했죠? 제주특별자치도 꼭 수립해라고 했죠? 자, 여기도 꼭 수립했죠? 여기 6대광역시도 수립해요. 여기 대전광역시, 그 다음에 울산, 부산,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꼭 수립하고 세종특별자치도 꼭 수립해요. 이렇게 이때 광역시 있잖아요. 광역시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그런 승격된 도시들인데 이 광역시도 계획도시가 되도록 꼭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광역시하고 붙어있는 시군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충청남도 무슨 시가 있다, 계룡시가 있다, 무슨 군이 있다, 이렇게 그런 시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봐봐. 이때 광역시하고 여기 보셔요.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 이 시군도 광역시의 영향을 받아서 급속도로 도시화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계획도시, 계획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반드시 수립해라 이렇게 의무를 갑니다.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의무상이다. 수립이 이런. 어디에는 수립을 해야 된다고요?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군은 인구수가 10만 명 이래도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어떨 때는 수립을 하지 않아야 되냐? 여기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시와 군인데 인구 몇만 명 이하다? 그래 그래.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와 군이 있다면 굳이 기본계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면제를 해줍니다. 의무상을.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해 주세요. 이게 키포인트거든. 이 파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공부해도 마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수월해지거든. 이것만 잘 이해하면. 그것 다 중에 펴놔가지고 이해를 좀 하자 이렇게 써놔요. 이건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잘 봐두세요. 39페이지 하단부. 알겠죠? 그것 다 써놔. 이해하고 이해하자. 나머지는 이제 간단해요. 간단해. 끝났어요. 중요한 거. 됐죠? 자, 그래 이제 수립권자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 정리했고, 이 승인권자도 아까 했고, 승인권자 누가 수립할 때면 승인받는다? 아니, 누가 수립했다면 승인받는다고? 그렇죠. 시장 군수만. 누구만? 시장 군수.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돼요. 누가 수립했다면? 시장 군수가 수립했다면 승인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그래. 그래. 근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는 승인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어떻게 한다? 스스로 확장한다. 이렇게. 이해되죠? 이걸 딱 기억해. 여기에서 게임 끝나니까. 여기서. 이걸 알면 마치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기 쉽지 않아요. 남은 간단한 하나거든. 넘어가셔봐야지. 40페이지 보면 이 계획에 대하여 수립 절차 나와 있죠. 수립 절차는 이것도 정책 계획 쓰니까 아까 광역 도시를 수립했을 때 절차 우리가 간단히 봤잖아요. 그거하고 큰 줄기는 같아. 그리고 이 수립 절차는 뭔 절차고 같냐? 변경 절차도 같아요. 뭔 절차고 같다고요? 네, 변경할 때도 수립 절차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래,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 가장 먼저 하는 게 수립할 때,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뭐 할까? 공청회 개최하고, 그 다음에 뭐 할까? 그래요. 지방의 의견 청취. 그 다음에 뭐 할까? 수립해. 이때 수립자, 아까 수립권자 6명 있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4명하고 시장, 군수가 있었죠. 이렇게 6명이 수립했어요. 수립했다면 이 4명은 승인받는다, 스스로 확장한다? 그래, 승인받는 것 아니고 스스로 확장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그렇죠. 도사한테 승인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수립했다. 그러면 이 네 명, 이 네 명은 스스로 확장한다 했는데 이때 확장하기까지의 절차. 그리고 시장 군수에게 승인을 받았던 이 도사가 승인을 해줄 때의 절차. 절차는 같습니다. 이 도지사가 승인청 받아서 승인하던 이 네 명이 스스로 확정하던 절차는 바로 이런 절차 걸쳐 삼이 돼. 협심에서 확정, 협심에서 승인해 준다. 아까 그거하고 구조가 같아. 협의 걸치고 뭐 한다고? 심의 걸쳐. 그래서 확정 그리고 승인. 이렇게. 알겠죠? 뭐 한다고? 협의하고 심의. 협심에서 확정, 협심에서 승인. 이러면 되죠? 그리고 봐봐요.
이 네 명은 네 명의 이제 지네들이 확정했으니까 지네들 지자체 발행한 공보가 있어. 공보했다가 그 내용을 공고해. 공고. 스스로 공고해. 알겠죠? 뭐 한다고? 스스로 공고. 공고하고 여기 봐봐요. 공고하고 나서 이걸 일반한테 열람 제고한데 우리 일반인들이 열람을 요구하면 이것도 며칠상 열람을 보장하느냐? 30일 이상 보장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봐. 도의사가 이렇게 협심해서 승인했다. 그러면 지가 가지고 있느냐? 다시 이렇게 송부해줘. 뭐 한다고? 송부. 송부를 해주게 되면 누구한테 보내줘? 승인했던 자가 A시장이다면 A시장. 비군수다 그러면 비군수한테 보내주겠죠? 시장 또는 군수한테 보내주겠죠? 보내준다 이걸 뭐라 한다고? 송부. 송부받았던 시장 군수가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공보했다 공고하고 그 다음에 일반이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을 시켜서 끝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30상 열람시켜서 끝을 보는 거예요. 이걸 병기하고자 할 때도 이 절차 똑같다 이러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 이제 이걸 여러분은 뭐 절차 가볍게 이해하면 돼요. 여기 보시봐. 여기 보시봐. 협의할 때는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에라 행정기관장이 있죠. 교육감 뭐 지방환경 그런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협의 요청 들어가면 그네들 30 의견 주시. 그리고 이네들 다 지방장이죠. 그래서 지방도시는 심의 거쳐서 한다 이렇게. 도의사도 도 산하에 있는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치고 도에 있는 지방도 심의 거쳐서 승인한 후 송부에서 보내준다 이렇게.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 기초사 여기 보세요. 기초사 이건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 기초사 실시하고 공공청의 개최 문제는 아까 우리가 광역 도시계획 수립 절차에서 공부했던 파트 있었죠. 광역 도시계 수립할 때 기초사 해 공공청의 개최 해 이런 규정이 있었죠. 그게 나왔던 그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하게 돼 있어. 갖다 적용한다 그 말에 적용하니까 기초사 필수적이었어 임의적이었어. 필수겠죠. 이거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보시라고. 여기 보셔봐요. 아까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기초사항에 있어서 조사하게 될 기초 내용은 그 지역의 인구가 몇 명 살고 있는가, 사회, 경제, 문화 현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토지 용상이 어떻게 되는가, 주택상, 교통상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데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조사하게 되는 기초 내용은 그런 거 당연히 해요. 당연한데 거기에다가 추가할 게 있어. 추가할 게. 뭐가 있다고?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뭘 더 추가해서 조사하느냐 여기 잘 들으라고. 여기 봐봐요. 뭘 더 추가하느냐 여기 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보고 있는데 도시 군 기본계획은 아까 무슨 계획 수립 후 지침서가 된다고 그랬어. 무슨 계획 수립 후 지침서가 된다?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이죠. 그렇죠?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 후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A시에서 기본계획 만든다?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관리계획에 지침을 내리죠. 관리계획에다 지침을 내리면 관리계획이 그걸 반영해서 여기에서 지침을 내기를 야 여기다 도로 설치해도 된다라고 반영을 제시했어. 그러면 그저 찾아서 설치를 해서 나가고자 도시군관리 위반해서 결정해서 도로 부지 확보해서 설치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도로 설치해서 운영한데 여기가 산에서 산사태가 계속 발생하면 나지나요. 비맘이 여기가 저대에서 침수가 나지나요. 이런 곳에다 방향을 내리면 되게 지침을 내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한 주민차 이루어지는 기초조사 대응에는 추가할 게 있다. 여기에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평가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토지 적성 평가를 해요. 뭐라 한다고? 토지 적성 평가를 추가해라. 그리고요, 야 이렇게 방향을 내려서 관리계획으로 그걸 결정해 나가게 될 때 그때 재해에 취약하지 않는가 취약성 분석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도 해라고? 재해 취약성 분석도 해라. 이게 추가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추가해서 하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봐. 이거 할 때 수립권자가 이게
특강 특득 시장수 이네들이 있는데 이네들이 가서 직접 가서 할까요? 전문 기관에게 돈 주고 할까요? 그래요. 도시계획과 토목과 교수님이라든가 박사들 이런 전문 기관들에게 돈 주고 그걸 용역을 맡긴다 그래. 용역 맡길 때 돈은 우리가 냈던 세금 그네들이 예산 편성해서 주지 않겠습니까? 뭐 10억 20억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여기 봐봐. 이미 한번 이걸 했던 건 자료가 있을 건데 이 아까 기초사 했던 정보를 아까 구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보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어. 5년. 몇 년? 5년. 그래서 오늘 도시군기본계 위반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 책에서 5년 이내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료 가지고 하면 되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몇 년에 했다면. 그래 이것도 한번 출제됐어. 5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도시군기본을 위반할 때는 굳이 이거 하지 않아도 된다. 생략할 수 있다. 이 수치를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쪽으로 합시다. 여기 보시봐요. 공공청해체. 아까 광역 도시교섭할 때 공공청해 꼭 이라고 그랬죠. 필수적이에요. 공공청해체 필수적인데 반드시 필. 여기 봐봐. 공공청해를 개최해서 누구누구 의견을 듣느냐. 뭐라고요? 뭐, 그렇죠. 말아요. 누구요? 주민하고 그 다음에 중에. 그래 그래. 관계 점거 의견까지 들어야 된다. 이걸 꼭 아셔야 되겠어. 시험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지만 관계 점거 의견은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둘 다 다 들어야 한다. 이걸 잘 이해해 두셔. 여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요. 지방의회를 또 이해해 두셔야 돼. 아까 봐봐요. 아까 봐봐요. 광역 도시를 수립하게 될 때 병행할 때는 그때 지방의회는 시도의회, 시도사업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시장무소 수립하는 시군의회. 그때 시도의회도 나왔고 시군의회도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 여기 수립권자하고 급이 같은 의회 의견 들어. 그래서 특별시장 수립할 때는 특별시의회 이렇게. 광역시장 수립할 때는 광역시의회. 이해돼요? 특별자치단체 수립할 때 누꺼? 특별자치회. 특별자치도사 수립할 때 누꺼? 특별자치도의회. 여기 봐봐. 시장이 수립할 때 누꺼? 시의회지. 군수가 수립할 때는 군의회지. 도의회 그러면 틀려버리겠어. 알겠죠? 여기 자, 저 원주시장이 원주시의 기본을 수립한다면 강원도 도의회 의견 들까? 원주시에 있는 시의회 의견 들까? 그렇습니다. 저기 평창 군이죠. 평창 군수가 수립할 때는 누구 의견 들까? 군의회지. 도의회 하면 틀리겠다. 이거 이해 두셔. 이해되죠? 이 관계를 잘. 그럼 보세요.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할 때는 서울특별시의회라는 게 있고 서울특별시장 옆에 바로 있어요. 각각은 25개 구청장 근무하는 구청 건물 옆에도 구의회가 있어. 구의회. 뭐가 있다고? 구의회가 있는데 구의회 의견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 육대광시에서도 구의회 의견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는다. 여기까지. 특과 이 관계를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때 의회에게 이거 안을 보내면 의회에서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하는가? 30일 내에 이렇게. 의회에서는 30일 내에 의견 제시. 그러면 끝났어요. 할 게 없죠? 자, 이렇게 확정됐어. 이 계획이 확정이 되었다면 이거 몇 년마다 다시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를 해나가도 되냐? 그래요. 5년마다 새로운 특광 특특시장수가 선출을 하게 되어 당선되면 들어오는데 청에 그때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해가지고 다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다. 5년마다 이것도 출제됐어요. 5년마다를 10년마다 이렇게 나왔고 한 번은 가로채기여서 5년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 기본격은 완벽한 정리가 이루어졌다. 나오기만 해라. 마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할 게 없죠?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가 다음 쉬었다가 도시군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